야, 이거는 위에 치즈가 없고 뭔가 시럽 같은 게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시럽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아까랑 달라요. 달라요? 네. 어? 약간 크림이 엄청 나잖아요. 아까 옥수수빵처럼 엄청 노랗다. 이게 노란 게 이게 마늘인가? 이거는 막 크림이 아까처럼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촉촉해, 안에. 어? 와, 진짜 엄청 노랗다. 향은 이게 마늘 향이 더 세다. 훨씬 세네. 그러게, 이거는 딱 마늘 향이 확 들어온다. 어, 그리고 잠깐, 이게 너무 젖었는데, 이거? 이게 촉촉의 수준을 좀 넘었어요. 이거 거의 빵 우유에다가 적셔놓은 듯한 느낌. 근데 왜 촉촉 마늘 바게트인지 알 것 같아. 이름이랑 똑같아. 완전 촉촉해요. 이 식감이 거의 계란빵이야. 근데 계란빵인데 퍽퍽하지 않은. 카스테라에다가 우유 적셔놓은 것 같아. 참으면 여기 끝에도 안 질겨. 아까랑 근데 느낌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맛도 많이 달라요. 이게 조금 덜 달은 느낌이에요. 덜 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늘빵의 맛이 좀 더 있긴 해요. 확실히 방금 먹었던 크림처럼 부드럽고 엄청 촉촉하다. 근데 이게 같은 마늘빵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아니,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지? 사라졌어요? 응! 언제 사라졌지? 야! 감사합니다. 어? 너무 젖었는데, 이거? 이게 촉촉의 수준을 좀 넘었어요. 이거 거의 식감이 거의 계란빵이야. 참으면 여기 끝에도 안 질겨. 쫄깃 촉촉이라고 하셨지만 겉모습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사라졌어요? 마늘빵이 분명 있었는데? 잠깐 얘기한 상이 살... 어? 잠깐 얘기한 상이 살... 어? 마늘빵이 다 어디 사라졌지? 은비 씨, 손에 그거 지금 뭐예요, 지금? 주먹 쥐고 있는 그 손 안에 지금 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아니? 마늘빵 있었는데? 잘 만났네.